이번 시간에는 투명 아크릴 곰돌이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태양광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태양 전지판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모터를 통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로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품 구성으로 아크릴판, MDF판, 드라이버, 긴축 기어, 축, 모터, 나사, 엔드캡 바퀴 4개, 고무줄, 태양 전지판, 양면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1. 4번 아크릴의 모터를 고무줄로 조립합니다. 2. 3번과 6번 기어축을 조립합니다. 3. 하판에 기어 박스를 끼워 조립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로 고정합니다. 4. MDF 7번을 하판에 도식을 참고하여 조립합니다. 기어가 맞물리도록 조립합니다. 도식도를 참고합니다. 5. 조립 후 나사로 고정합니다. 6. 아크릴 1, 2, 5번을 사용하여 상판을 조립합니다. 나사로 고정합니다. 선을 구멍 사이로 정리해줍니다. 상판을 본체에 끼워 조립합니다. 나사로 고정합니다. 7. 같은 색의 선끼리 꼬아 연결합니다. 엔드캡을 씌워줍니다. 선을 구멍 사이로 정리해줍니다. 8. 전선을 구멍을 통해 넣어줍니다. 태양 전지판을 본체에 붙여요. 양면 테이프로 본체에 태양 전지판을 붙여줍니다. 태양 전지판에 비닐을 벗겨 사용합니다. 9. 하판에 긴 축을 끼워 조립합니다. 바퀴를 축에 끼워줍니다. 10. 밝은 태양광 아래에 자동차를 두면 바퀴가 돌아가며 움직여요. 투명 아크릴 곰돌이 태양광 자동차가 완성되었어요. 세원과 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